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신 서네. 비 웃는 그 무리들 주의 버티구에 주님 동기 빛을 넣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귀한 밤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신 서네. 그 귀한 영생을 흘려갈까 합니다. 약속 따라서 신서 당부하오니 주여에게 돌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끝까지 내게 임하네. 요 모든 교회 온종일 살려서 흘려보내 기쁨 달려가보니 그의 약속한 그에게 나주시 은혜의 정보를 건네보내 떠올라 귀한 김조가에게 밝히오니 나 힘을 다하여 이들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씩 내같이 내게 임하네. 영원히 불교에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우리의 소라기 지금 어쩌기네 구원의 꿈과 불을 전부 들쳐서 내 신앙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니. 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같이 내게 임하니 용돈의 불도에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대통령 자꾸 끊치는 그의 은혜에 임창의 들려와에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 호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름다운 내 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히 불교에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고가 주위에 짓들한 팔에 우리 마음이 변하다 Yo.
Okay.
약속합시다 약속합시다 참 약속합시다 약속합시다 대태는 시시시시 참 약속합시다 대중의 매개한 당신 생명 속 가운데 조종해 거룩고 순전한 우리를 참 약속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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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 가지 산적한 많은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에 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사업을 경영하신 분에게는 사업에 관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또 직장 생활에 관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가족 가운데 지금 병원 아니면 요양원에서 아니면 집에서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나와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중보의 기도, 중보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그 자녀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자녀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와서 그 자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과연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남편이 믿음이 없습니다. 아내 혼자서 고독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오늘 나 한 사람이 국가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에서 저는 여덟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홉 번째 그 사람 속에 끝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 우리 육을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신비에 기록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더하거나 여기서 보태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거짓말하는 자요 내가 너를 책망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만 성경 66권 기록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 66권 말씀에 내 기억으로 전합니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전합니까? 아닙니다. 순전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그 은사 가운데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은사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날 수 없다 했으니 오늘 시간은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는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약 39절 이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이 말씀속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대로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잡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시오 자고의 날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호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려 말씀이 칼입니다. 날선 금입니다.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여 내 심령을 쪼개주옵소서. 주여 도리낼 것은 도리내게 하여 주시고 깎을 것은 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날 것은 잘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이 잘나지기 원합니다. 내 혈기가 잘나지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내 거짓, 내 정욕, 내 세상 탐욕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다 잘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성도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 듣고 계시다가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업이 백부장입니다. 군인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8장 6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백부장이 말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하시기를 가서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 집에 가자고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백부장을 보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 시로 하인이 나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작 병이든 하인은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 나왔습니까? 백부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부리고 있는 한 사람이 종일 뿐이 친척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 믿음을 보시고 하인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백부장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똑같습니다. 내 가정에 내 남편이 믿음이 있든 없든 내 사랑한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든 오늘 사랑 가족이 병으로서 무슨 질병으로 있든지 오늘 단 한 사람 내가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무엇이든 주의 종을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 믿는 순간에 오늘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가난의 저주가 따르고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내가 듣고 있다면 저 말씀을 내가 받들어야 됩니다. 저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붙드는 순간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 하나 없어서 그리하면 내 집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면 말씀의 기적은 거리를 초월합니다. 장소를 초월해버립니다.
반드시 백부장은 주님 앞에 길에서 만나고 있는데 말씀대로 믿었더니 집에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보의 믿음은 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남편을 세 기도합니다. 내 남편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신 왔사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믿음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역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주님이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침상채로 메고 온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죄 문제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 이 중풍병자 병든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사람을 향해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침상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다시는 그 자리에 누울 일이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중풍병자들 두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진단하면 중풍병 걸린 시대입니다. 중풍병 정세가 어떤 정세입니까? 마비가 됩니다. 잘 걷지 못합니다. 손을 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중풍 정세가 나타났습니다. 언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과 국민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불안이 증폭되고 사방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중풍병 정세입니다.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반신불수입니다. 무슨 말합니까? 사회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반신불수가 된 중풍병 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이 반신불수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손을 내미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전부 받으려고만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중풍병 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에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전부 이기적입니다. 이런 중풍병 정세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든가 중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백부장 이 사람은 먼저 소개됐던 백부장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트입니다. 부귀 영화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중풍병 못 고칩니다. 이 중풍병을 고치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세요. 오늘 영적인 중풍병 정세가 나타난 주여 한국교회를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영적인 중풍병 정세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서 치료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중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난 여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돌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싸늘하게 아주 냉정하게 냉담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다시 말해서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 가난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말하기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저는 개라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 자리에 무슨 자존심을 찾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 쳐들지 말고, 예배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10편 5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주님과 언약 관계가 있는 우리는 성도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자존심 다 버려버리고, 오늘 가난 여인처럼 부스러기라도 줘사오니 주여 내가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 여자를 가르쳐서 잠시 전에 냉담했던 우리 주님의 표정은 달라져버립니다. 부스러기라도 조사원이 내가 부스러기를 먹기 원합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여러분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부 믿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보에 기도하는 사람, 중부의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내 자녀가 지금 속을 썩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중보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구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보의 믿음을 우린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오늘 중보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중보의 믿음의 사람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델이 돼야 되고 나도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이제는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에 떨어지는 순간 이 귀신 들린 아이는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아버지가 아들 살렸습니다. 백부장이 하인 살렸습니다. 믿습니까? 침상채 메고 온 사람 믿음 때문에 침상했던 중풍병자가 치료됐습니다. 어머니 믿음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이 치료가 됐습니다. 아버지 믿음 때문에 귀신 들린 아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아버지 둔, 이런 어머니 둔 자녀가 가장 행복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은 물려주지 못할 망정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다섯 번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에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냐면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에 계셨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이틀 길거리입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대단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인이 부귀의 왕가 있을 것입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왕의 신하라고 소개하는 건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이 사람의 명예가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 죽어갈 때 못 살립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별 방법 다 썼을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인생의 문제 최종 해결자는 누구세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47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길 걸어온 이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아홉 마디만 하세요. 아홉 마디를 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 왕이 신하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틀길 거리밖에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대의학에 어떤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여러 가지를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정세를 물어보고 거기에 차트에 뭘 기록합니까? 생년월일을 또 기록하고 주소도 기록하고 혈액형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세요. 이 사람의 성경은 단순하게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만 성경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질병이냐 물어보신 적이 없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물어보신 적이 없고 이 죽어가는 아들의 나이를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혈액형을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약은 무슨 약을 썼느냐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종들이 집에 있는 종들이 왕의 신하를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 말씀 보게 되면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4장 53절에 어제 제 7시라 함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아 성경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구나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어떻게 서야 될까요? 이 왕의 신하가 이틀길 거리에 어제 제 7시 열기 떨어진 건 어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틀길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이틀길 걸어서 주님 겨우 찾아갔더니 하실 말씀이 자신의 아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 뭘 믿었습니까? 말씀을 믿은 겁니다. 백부장처럼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그 순간 집에 있는 아들이 치료됐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여 내가 이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 이 문제가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가 오늘 이 시간 해결된 줄은 나는 믿습니다. 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 이틀길 거리밖에 있는 실제적으로 내 목회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암이 치료되어버려요. 성경 속에 막연하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질병이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반드시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내듯이 오늘 하나님은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일을 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계 강대국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한국교회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한국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문제가 일어난 교회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가 많으며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 조금만 한국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전체 문제인 양 부풀려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싸잡아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선한 일 많이 하는, 가장 많이 봉사하고 사회 봉사 가장 많이 하는 종교를 이야기하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왜 사회에서는 알아주지 않을까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은 자꾸만 우리가 무슨 일에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숨은 봉사를 하는 기뻐합니다.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일대 놀라운 근대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어려운 일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시간 중보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세요. 힘내세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거기 하세요. 기도는 기적입니다. 거기 하세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빈들판에서 5천여 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안드레가 무엇을 찾았느냐 하면 어린 소년이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를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옮겨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5천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 차게 넘치게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자라지가 않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집사건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도 물로 포도주 만드실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포도주는 바닥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는 퍼내고 퍼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오병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안드레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는 한 소년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 손에 옮겼더니 5천 배의 역사가 5천 명이 먹고 열두 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는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리지는 것은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성전에 무엇을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지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치 안드레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 손에 넘겨드리듯이 오늘 주님 몸된 교회에 내가 드리지는 것은 마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종성이 한국교회를 살립니다. 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바다가 갑자기 거대한 물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이고 모이더니 바다를 이룹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려내고 한국교회를 살립니다. 안드레 믿음은 중보의 믿음입니다.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베드로가 주의 종의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찾아온, 누구 기도 때문에?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의 성도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하게 되면 이 감옥문이 따라서 절로 절로 거기에서 저절로 열리는지라. 오늘 중보의 기도는 주의 종을 살리고 중보의 기도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저절로 열려지는 사업이 열려집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열려집니다. 오늘 엘리야 같은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가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닫아 비오지 않게 하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을 살려내는 이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나 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오늘 주의 종을 살려냅니다. 교회에 맡긴 것이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내 가정에 닫힌 것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 갈멜산의 기도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주여 우리 성산에도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의 기도 속에 갈멜산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성산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오늘 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갈멜산은 하늘문을 열어신 자리입니다. 오늘 주여 이 성산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 성산에서는 갈멜산에 나타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축복의 비가 쏟아집니다. 오늘 이 성산에 축복의 비가 주여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갈멜산은 사단 마귀를 때려잡는 자리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때려잡았습니다. 오늘 주여 성산에 와서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때려잡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갈멜산은 죽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성산을 통해서 주여 우리의 죽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땅에 온 인류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그분은 중보자 예수입니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시는 이 십자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무슨 십자가입니까? 더하기입니다. 이 더하기라는 사건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죄인 된 이 땅에 사는 우리와 하나님과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주님 십자가 주심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나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만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면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십자가 피는 무슨 말인가? 화평의 피입니다. 누가 화평해요?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온 우주 역사에 죄가 없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모르세요. 그분은 순결하십니다. 그분은 가장 깨끗하신 분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멘. 죄 없는 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물컵에 더러운 물 담아놓고 더러운 물 부어봤어요. 역시 더러운 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물이 흘러내릴 때에 아래 물이 시커먼 더러운 물이 있달지도 위에서 가장 맑은 물이 흘러내리면 전부 하얗게 맑아집니다. 우리 주님의 피는 말라기서에 보면 양재물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중보자가 되시는데, 구원의 중보자이신데, 나도 이 시대에 믿음의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중보자가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이 땅 살아갈 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할 때 성경 말씀합니다. 넘지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자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부르짖으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 인생의 놀라운 일을, 내게 밝히지 않는 숨겨놓은 비밀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보여줍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시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리고 그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중보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